화이팅! 아. 안녕하세요. 나 1등인가? 최훈아! 아이고! 아이고! 이게 얼마 만이야. 안녕하세요. 우리 원년 멤버. 야! 이번에 됐다! 뭐가, 뭐가 됐어요? 김희재만 있으면 다 됐구먼. 아이고! 아유, 반갑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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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세상에. 반갑습니다. 유진이 그런 존재. 제가 데리고 온 친구인데요. 우리가 원래 용재 형이 있었잖아요. 신용재가 있었지, 저 원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 가장 용재 형 닮은. 자, 제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알죠, 알죠. 아시죠? 다 알죠. 맞아, 맞아. 버리슨 전 시즌 때 네. 멤버가 이렇게 여섯 명이 뭔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재밌다. 뭐가 신명, 센스 있는 거. 오! 근데 그 중에서 약간 뭐 나이 많은 사람. 보양을 너무 많이 하셨어, 우리 형. 너 내 몇 안 되는 팬들한테 너 댓글. 아. 자, 이번 버리슨 새 시즌에 혹시 부재 아시는 분? 어? 뭐죠? 있어? 리슨을 통해서 또 저희 여섯 명의 가수들이 어떤 노래를 리메이크 해주시죠? 저는 애상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진 씨의 애상 박수로 한번 청해볼게요. 알잖아 너를 이토록 뭐가 그리 바쁜지 너무 보기 힘들어 일부러 피하는 거니 문자해도 아무 소식 없는 너 네 곁에 다른 사람이 난 두려워 할 수 없을까 봐 넌 참 목소리가 좋았어 마음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이면 넌 나에게 사랑인 걸 어떤 사람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아스려 하나 무정한 사람아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네 먼데이 퀴즈의 가을 안부라는 노래 날씨는 진짜 좋다는데 아 나도 진짜 기대했는데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노래를 할까 난 바다에서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푸른 것도 좋지만 바다의 그 시원함 탁 트인 곳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 아니 막 컨셉으로 약간 뭐 논이나 밭에서 아 논밭에서 컨셉으로 우리 진성 씨께서 장동으로 버스킹을 하는 장면 버리슨 최초 친환경 버스킹 이진성 논밭 버스킹 지금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대전에 유명한 뭔가 스팟이나 그런 데서 하지 않나? 결혼을 해서 야 우리 둘만 봐도 너무 행복에 넘쳐 보이지 않니? 어? 뭐야? 뭐야? 갑자기 문이 열리는데? 들어옵니다. 네 버리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해담입니다. 예. 그 버스킹 해봤어요? 네 버스킹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날 좋은 날씨 좋은 날에 공원 같은 장황하네 생각이 제가 좀 낭만 있는 걸 좋아해요. 로망이 좀 구체적인데요? 너무 구체적. 오늘은 너와 함께한 시간 중에 팬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대전에서요? 여기서 바로요? 네. 지금부터 팀을 나누어 자신의 노래를 따라 부를 시장을 받아주세요.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면 제한 시간 안에 도장을 가장 적게 우리 버리스 가자! 그리고 제한 시간 한 시간 가세! 이쪽으로 가자! 빨리 가! 어때요 형 미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등 할 것 같아 1등 할 것 같아 자, 느낌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번 가자. 안 가?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질문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어이 안녕하세요. 너 인기 폭발이다. 주심 안녕하세요. 인기 폭발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확실히 파네. 파육단서부터 커피. 그럼 저희도 커피 한 잔씩만 주세요. 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진짜 축하. 어머니, 그 김희재 돌리도 아세요? 돌리도,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어머니! 내 사랑 돌리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사랑 돌리도. 어머니가?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야, 대박. 안녕, 우리 애기들 한번 해볼까? 애기? 형 노래? 애기 하자고? 혹시 발라드 좋아해요? 애기지 알아요? 몰라? 그러면 동생 김희재 알아요? 하긴 우리가 애기들한테 너무 섣불렀다. 애기들은 너무 모를 수 있어. 저는 가수 먼데이 키즈라고. 그 가수야. 좀 외워주시고 예.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빨리. 그게요? 가수요? 가수예요, 예.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그냥 김민이 잘생겼어요. 그냥 김민이 잘생겨서 감사하다고 해.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아. 혹시 짧게 질문 드릴게요. 예. 차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리워져 내 잃어버린 날들이. 감사합니다. 드디어 주각시 가을 안무를 외치다. 처음 찾아서 처음. 저희는 자 우리 희재 진성 지금 어때? 몇 등 할까요? 저희는 이렇게 건방진분들과 다르게 좀 겸손하게. 저는 2등만 하겠습니다. 2등만. 저는 겸손합니다. 저는 겸손하게. 도장부터 각기 하나씩 공개를 할게요. 몇 개 성공했는지. 쉽게 공개할게요. 돌리 9 가을 1부 됐습니다. 돌리 9 가을 1부. 1부. 네. 자, 저희는 막내 정도. 모두 10개 성공하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제 1등 팀. 네, 1등 공개자 1등. 바로 무진 예나. 야! 야! 중에 한별이랑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럼 이제 2등 가는 거예요? 자, 벌칙은 3등만 하는 거죠? 2등과 3등 팀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고양이 챌린지가? 아니 이승구가. 근데 모르겠는데? 갑자기 너무 긴장돼. 아 잠깐만 우리 보지 말고. 우리 보고 지금. 바로 스카이로드 팀. 스카이로드 팀. 아니 어떻게 세 명이 혹시 저 동네 사람들 네, 다 구해주세요. 여기 아무도 수요 없는 공급.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 누가 볼까? 저희가 근데 여기 버스킹을 하는 이곳이 올 8월에 춤과 낭만의 이 거리에 저희가 더 리슨 첫 공연을 오게 돼서 매우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전을 내려와서 대전 팬분들을 위해 한 노래가 있다고요? 대박! 네 있습니다. 혹시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대전 브루스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간다 노래 말투 없이 애 떠나가는 후에 해꿈은 눈물로 헤어지는
제가 대전을 또 너무 사랑하고 더 특별할 것 같아서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네! 우리 멤버들 괜찮으셨나요? 네!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 예, 네, 뭐, 감사합니다. 저에게 온 팬레터입니다. 예. 아, 그러다 제가 좋은 인연을 만나 서른 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한 번도 팬이라고 용기 내서 말하지 못했던 제가 늘 버킷리스트로 갖고 있던 허각 오빠의 축가만큼은 너무 이루.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쓴 버스킹 공연을 통해 라고 해주셨네요. 네. 우리 그때 추억을 좀 약간 널 사랑해 시간 어떠셨어요? 예, 네, 우리 저를 잊으면 안 되니까 나를 잊지 마라. 하는 거 같은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어이 어떻게 해 이거? 아. 좋습니다. 옆에 심심하신 각형 또 낄까요?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우리 에피소드가 찬란하 결국 꺼낸 인사 Goodbye 너무 아픈 이별의 Goodbye 감사합니다. 예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줘요. 오늘 밤도 그대 내 꿈속에 나와 함께 살아. 아이 같은 그 미소로 나를 보며 웃어주네요. 나는 그대라서 참 행복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만이 아플 때 내 눈물을 고이 닦아주던 그대란 사람 어찌 말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나를 쉬게 해.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밝게 비추고. 세 번째 그대의 멋있다. 고맙습니다. 못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연자분 오셨나요? 오! 아.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남편분에게 지금 데리러 갈게.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있습니다. 캠퍼스 히어로를 찾아주세요. 회장님. 박회장.